작업자 3명이 그 오늘 7시 30분경에 그 빗물 저류 상황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밑에 내려갔다가 그 갇힘 사고가 이제 발생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시 26분에 그 한 명을 이제 구조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명이 지금 그 작업 현장에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구조 작업을 지금 그 구조대를 투입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대가 이쪽이 조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신호라고 저기 화곡 그쪽 배수구를 통해서 인명이 그쪽으로 이제 또 대피해서 인명이 또 있을 수도 있어서 그쪽에 저희가 구조대를 투입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 한번 내려간 김에 또 우리 저 공사 담당자이기 때문에 같이 한유 그 협력업체 직원과 같이 터널 안에 뭐 특별히 이상 없는지 확인 차 들어간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습적인 폭우가 와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고립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런 어떤 기술적인 폭우가 들어오게 되면은 빠른 대처 방안이 빨리 나와서 나오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방법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